우리는 이제 3년 비대면 학생, 그리 졸업해서 올해 처음 대학도 가고 대학을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과연 어떠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자정을 넘기는 시간, 이 어두운 밤에서 한번 저는 지금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강의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 영상을 보는 강의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대면 수업, 그동안 이런 장비가 없었어도, 또 이런 기술들이 없었어도, 학생들은 졸업을 했고, 학생들은 대학을 가면서 우리는 질적 저하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 과연 그것이 결정적인 질적 저하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만약 이런 3년 동안에 학생들이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한국 교육에 커다란 데미지가 없었다면, 이제는 대면 비대면의 하이브리드 수업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이 강의,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강의, 밤 12시에 지금 그 광명동산에서 깜깜한 밤에 하는 이 강의의 현장이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제 강의로 만들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의를 보는 것이 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한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공부의 모티베이션, 공부의 디렉션, 그리고 하우 투 스터디에 대한 방향만 제시하고 숙제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할수 있다. 교실이 전부 스튜디오가 되고 방송실이 된다면 우리는 그 강의를 가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강의를 버추얼 공간에서 만들 수 있게 되고, 가상의 칠판, 방송국의 모두를 노트북 하나로 만들어서 갈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실은 피지컬 공간 안에서 강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공간으로 가는 그러한 학교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는 일단 클라우드로 가져갈 수도 있다. 거기에 아주 초간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100서부터 200, 300, 400을 가는데, 이 장치는 이렇게 방송국에는 이런 시스템, 조그만 교실, 노트북에도, 교탁에도, 전자칠판도 만들어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개인 방송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교실도 이렇게 변하고 대면 비대면 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교실이 강이 된다면, 이제는 교실이 원격 교실이, 스마트 교실이, 그리고 그것이 클라우드 교실로 되면서 교실은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학교를, 교실을 만들게 된다.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방향과 디렉션과 목표를 주고, 꼭 6개월이 아니래도 빨리 한 학생, 늦게 한 학생을 주어서 이 틀에 박혀 있는 강의나 교육과 학습 과정이 아닌 자율적인 교육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학생과 선생님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밀레니엄 교육이 만들어질 때에 학생들이 자기 자질에 맞는 수업을 받는 그러한 학교로의 변화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잠깐 산에 올라와서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팔라우, 또 어제는 또 필리핀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미래의 교육은 과거와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코로나 이후의 학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